그렇게 더잘 와. 그냥, 가지에, 이렇게, 뭐, 이렇게 어떻게 보면, 긴 가지에도,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눈이 막, 다 붙였잖아, 지금. 근데, 이, 토지는, 좀만 도장하면, 가지에, 그, 눈이 없어. 이게 더 세력이 좋은가 봐요, 그러면? 그럴 수 있지. 어떻게 보면 눈이 잘안 생기니까. 근데 보니까 야는 눈이 잘안 생기지만 생기면 이렇게 크게 잘 생기는 것 같아요. 비해서 저기에 비해서는 안 그래? 영양분을 많이 끌고 오는 힘이 강한 것 같아. 보기에. 저 후지가 아까 홍로보다 더 만생 중인가요? 늦게 그죠? 따는 거야? 늦게 따죠. 늦게 따는 거일수록 더 그잖아. 영양분 좋지 않아, 어떻게 보면.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정할 때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무 보고 큰 가지를 솎아내고 그 다음에 작은 가지들을 해야지 일이 빠르잖아요. 네, 맞아요. 장가지 다 제거하고 그 다음 나무 제거해 큰 가지 제거하면 두번 일이니까.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쭉 올라가다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부주지가 이렇게 뻗었잖아 쌤. 근데 방향이 굉장히 좋아 쌤. 하나 둘셋넷 다섯 개까지 좋아 쌤. 근데 여기 중간에 이게 나오면서 이거하고 겹치지 쌤. 좀 겹치고 위로 가면 위에 이거 또 이게 있으니까 이게 그늘 역할을 하니까 이게 잘안 돼, 그늘지겠지, 당연히. 이 사이로 갔어야 돼. 이거를, 뭐, 이쪽으로 기회는 틀든지, 했어야죠. 아니면 이걸 저쪽으로 좀 틀든지, 이렇게. 내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 이거를 하고, 올해는 잘라야 될것 같아, 이거. 근데 아니 지금 잘라도 큰 그건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아홉. 작물이 거의 그 원리가 비슷해요. 딸기도 저겹하는 게 밑에서 빛을 못 받는 잎들은 따주는 거잖아. 한 5개 정도만, 6개 이렇게 남겨놓고요. 맞아. 얘도 빛을 못 받는 것은 다 없애는 거지. 영양분만 빨아먹고 소모하고 하니까. 나중에 이제 죽게 돼.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가 그게 없잖아. 가지가 없잖아, 이렇게. 그만큼 햇빛을 못 받아서 못 나오는 거죠. 영양분이 그러니까. 없으니까. 그다음에 큰 가지 자르면 이제 도장지 제거하고, 그다음에 이제 눈 봐가면서 그 사과도 이 줄기의 두께에 따라서 달수 있는 그게 있어요. 열매를 달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교육할 때 나눠주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딱 재면 여기 이 두께를 보고 이 사과를 몇 개까지 달수 있겠다 그게 있거든요. 이거 후지하고 또 홍로하고 또 기준이 달라 쌤. 그렇게. 가지가 두꺼울수록 열매를 더 많이 달던가요? 많이 달 수는 있지.
근데 이제 각도가 안 좋으면 많이 달면 찢어져 버려요. 어. 각도가 이렇게 평행 90도 각도로 나와야 되는데 어. 그래서 높게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이 달면 찢어져 버리죠. 그 다음에 도장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전정할 때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이 사과는 봐봐요 선생님 여기 끝에가 눈이 있잖아 끝 이게 다 꽃이 눈이 있잖아 끝에 어 중간에 있는 눈들은 별로 없어 이거 홍로는 좀 있었대. 이런 것들 있잖아요, 눈. 어,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, 조금씩. 홍로는, 어, 이런 것들. 작은 것들.